아, 진짜? 나 말고 풍안 터지는 이유를 나 말고 다 안다고? 그럼 나한테 알려줘. 진짜 대신 말하기 전에 형이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놈의 노력 충좀 닥쳐라. 그 얘기하지 말고 얘기해봐, 그러면. 말해봐. 들어볼게. 말해봐. 열혈 관리를 안 한다. 맞아. 솔직히 열혈 관리 안 한다. 이 말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봐봐. 나는 솔직히 열혈 관리를 다 해. 정말. 모든 BJ들이 다 하더라. 개인적으로 카톡 주고받고 하면서 전화도 하면서 안부 묻고 또 중요한 날뭐 이렇게 좀 챙겨주고 생일이라 그러면 이제 뭐 만나자 그래 술도 한잔하고 방송 안 하는 시간에 그렇게 휴방 날에 열혈 관리를 하고 막 그러더만 같이 밥 먹고 같이 쇼핑 가고 열혈들이랑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더만 근데 그러면서도 비즈니스적으로 엮고 거기서 아마추어랑 프로랑 나뉘는 거는 내가 뭐냐면 광고 보고 모은 전 재산 쏩니다, 형님. 고맙다 아마추어는 열혈이랑 너무 가까워져 갖고 그냥 진짜 형동생이 돼 버려서 이제는 안 싸도 되는 안 싸도 얘 어떤 궁금함이나 이런 캐릭터나 이런 사람적으로 이끌리는 거에 대해서 나는 다 맛을 봤기 때문에 방송만 볼 뿐이지 사실 안 싸. 아마추어는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 오히려 열혈이랑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적절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래서 망치는 경우가 있고 관리를 근데 프로가 관리하면은 어쨌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같이 가라오케도 태형 가고 먹반데 1415는 왜안 해? 형밥못 먹어서 침대 내면 지은이가 될것 닥쳐 이 같은데. 씨발라마 뭐 얘기하고 있는데 왜 지들 얘기만 하는 거야? 입안 닥쳐? 그래서 막 같이 가라오케도 가고 쇼핑도 가고 밥도 먹고 연락도 하고 하는데 그걸 그 모든 것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엮는 거지. 그 열혈 관리라는 게. 그래서 아마추어랑 프로랑 그렇게 차이가 나뉜다고 하더라고. 사람 관리하는 것도. 나는 그걸 한 번도 안 했지. 솔직히 그 어떤 열혈한테도 나는 내 번호를 안 알려줬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방송의 하나의 일환이다. 풍선 많이 받고 싶고 그러면 어쨌건 열혈 관리도 해주고 좀 다가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은 사실 그랬던 거야. 예전에는 이게 내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좀 창피한 일 같아. 열혈 관리 못하고, 막 번호 안 주고, 친하게 지내려고 안 하고, 방송 켜졌을 때만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든 소통을 그냥 팬카페로 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자기 반성을 하게 된다. 내가 어쨌건 쉴거다 쉬어가면서도 어쨌건 달에 뭐 50만 개씩은 받았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걸 관리를 하고 또 열혈이 왔을 때 열혈 비위 계속 맞추면서 방송하다 보면은 시청자 수도 많이 떨어져. 그거는 다들 알 거야, 무슨 말인지. 아프리카 방송 오래 봤으면은 이제 그러면서 점점 울타리가 생겨. 그래서 그 울타리가 생기면 이제 외부인 취급 받는 거지. 방송 편하게 보면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피드백하고 지금도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이런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 열혈도 챙기고 내가 그 열혈 위주로 가고 막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소외감이 들 거야. 원래는 뭘 무슨 말을 하더라도 채팅 읽어주고 그냥 뭔가 나랑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던 형인데 풍선 많이 받고 좀돈좀좀 벌고 하더니
그 사람들만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외로워버려. 대중들은 외로워버려. 그런 거지. 방송을 억지로 해준다라는 마인드라고 내가? 내가 언제 방송 켜지면 그냥 감사하게 여겨 이 씨발 개돼지 같은 새끼들아. 어? 니들 병신 같은 노잼 인생의 하나의 동화줄 아니야? 그럼 방송 켜져 있을 때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개돼지 새끼들아. 풍선이나 쳤어 이 병신들아. 이랬어 내가? 어? 휴방하면 휴방한다고 예외 없었던 그 변수가 있는 그런 휴방들 있잖아. 월요일 화요일 고정으로 쉬는 날 제외하고 그런 날에 내가 쉬게 될 것 같으면 미리 공지 올리고 오늘은 좀 일해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깍듯하게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해왔던 난데 방송을 내가 해준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너무하다. 아 마음 아파. 아이 마음 아파. 반격기 좀 쓸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옆에서 거들어서 옳소! 하면서 나도 거들어서 팩트에 의거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방송시간이 11시인데 30분 전에 공지해가지고 방송 못하겠다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죠 라고 하는데 제가 그 짓을 언제 했습니까? 응? 늦어도 1시간 전에 공지를 하고요. 한 시간 전에 공지하는 건 정말 몇 번 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요만한 걸 가지고 와갖고 확대 해석해가지고 마치 굉장히 책임감 없는 방송인 마냥 그렇게 몰아가는 거. That's no no. 진짜 이거는 좀 많이 억측이 강하네요. 예. 진짜와 정말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줄 아는 시청자들이 지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갑자기 이런 광기의 현상들 채팅창에 불특정 다수들이 갑자기 뜨내기 팬들 와가지고 씨발 잘 알지도 못하는 새끼들 와가지고 막 올쏘 올쏘 하면서 막 이게 선동하는 새끼들 이거에 현혹되시면 여러분들은 병신인 겁니다. 진짜랑 가짜랑 구분해 내시길 바랄게요. 지금조차도 방송하고 싶은 게 없어서 시간 때우려고 주제 세워서 얘기하죠? 결국 남는 거 1도 없죠? 달라질 것도 1도 없죠? 팩트죠? 아니죠. 달라질 거 있죠. 이런 소통도 하나의 방송인 것이고, 예. 그런 거죠.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저 공격하시는데 아주 뭐, 예? 혈안이 돼 있습니다. 다들. 재밌나요? 재미없죠? 왜 자꾸 분열하려고 드세요? 네? 서로 친하게 지내야지. BJ건 시청자건 건빵이건 팬이건 열혈 팬이건 다 친하게 지내야지. 왜 이렇게 자꾸 분열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송 좀 열심히 좀 하자. 결혼 전까지는 열심히 안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언제 열심히 안 했습니까? 그럼 왜 휴방을 하냐? 아파도 방송해야지. 참 개새끼 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독감 걸렸을 때 그 누구보다 코맹맹이 소리 내가면서 코 계속 풀어가면서 콧농이 존나 차가지고 얼굴이 아파요. 얼굴 안쪽에서 막 계속 때리는 것 같은데 그거 아시죠? 콧농에 코 가득 차 있어갖고 얼굴이 아픈 거.
그런 와중에도 목소리 코맹맹이 소리 내가면서 노래 불렀고 그런 코맹맹이 소리 내가면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해왔어요. 군소리 없이 정말 아파서 제가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억울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보름 정도 지나니까는 그때 돼서야 좀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다 나았어요. 지금도 제가 호명하는, 네. 제가 지금부터 호명하는 매니저들 지금 있나요? 지금부터 제가 호명하는 인원들 전부 블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호명하는 인원들. 알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매니저가 없네, 오늘. 그지? 매니저가 없네. 이러니 이렇게 됐구만. 매니저가 지금 없어요. 아, 매니저가 없었구나. 어쩐지. 안 되겠다, 여러분들. 매니저가 없었구나. 틀리다딱 보여줘. 아니, 어쩐지 이상하더라. 내가 강퇴한 인원 말고는 없더라고. 매니저가 없었어. 미션풍이나 식사 이런 것도 많이 좀 받자 형. 이제 홀몸이 아니잖아, 가장이잖아. 싫어도 해야지. 시청자랑 전대라도 하자. 피드백 제대로 해줄게. 나랑 전대하자고? 왜 그래야 하지? 내가 왜 전화데이트를 해야 되지? 왜 내가 왜 괴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내가 왜 불특정 다수의 불알전내 나는 더러운 쉰내 나는 개 짖는 소리보다도 듣기 싫은 개병신들의 음성을 들어야지? 듣기 싫은데? 장난이고, 전화데이트는 스카이프가 좀 있으면 이제 그 번호를 준대요. 이제 뿌린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입해갖고 전화데이트는 그때 실컷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풍이 안 지는 날이 길어지면은 안 터지는 날이 길어지면 미션풍 같은 거. 그러니까 아니 근데 미션풍을 줄 만한 시청자도 없대니까. 아, 환장하겠어. 뭐 너무 좀 약간 그 느낌이야. 여기 너무 빈민가야. 너무 빈민가야. 한 번씩 이렇게 백인 부자 아저씨들 와가지고 빈민가에 돈 뿌려주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빈민가 느낌이다. 여기 지금 인도의 빈민가야. 백인 아저씨가 와갖고 좀 이렇게 돈좀 뿌려주고 가고 그러면은 미션이라도 하겠지. 없어. 없는데 어떻게 하노? 뭘나 있는데야. 너 처음 보는데 코주 부부야. 아니. 퀵뷰, 나이가 솔직히 아까 좀 놀랬어. 100개를 쏘면 내가 한 달짜리 퀵뷰를 주잖아. 근데 100개를 쐈을 때
한 달짜리를 주는데 자기는 33개를 쏘고 일주일만 받아가겠다라는 심보로 퀵뷰 달라고 하는 거 보고, 야, 난 그거 보고 이제, 아, 씨발, 가성비에 다들 미쳤구나. 야,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100개 쏘면은 오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나도 퀵뷰라도 좀 뿌려갖고 뭔가 이런 분위기를 활발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33개 딱 쏘면서 일주일 하나 딱 달라고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약간 그 느낌 들더라고. 나 진심 너군지 10년 이상 됐다. 방구석 찐따도 아니고 카페 운영한다. 기분 안 나쁘게 팩폭 조져줄게. 나중에 전대기요. 카페 사장이야? 아, 진짜로? 커피나 뽑아, 이 비영신 새끼야. 뭔 연병한다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팩폭을 한 해 만에 그 개지랄하고 있어. 어? 카페 갖고 똥 싸벌라. 카페 찾아가가지고 똥 싸벌라. 어? 그걸로 루아커피 만들어, 개새끼야. 뭘 전대를 하겠다고, 지랄이야. 나랑 통화해서 니한테 남는 게 뭐고 나한테 남는 게 뭔데. 너 사랑하니까 애저야 이. 지랄하네. 카페 앞에 가고 똥 싸발라, 씨. 예. 코아 커피. 근데 그런 말 있잖아. 룰라 이상민 아저씨가 힘들 때 우는 자는 365,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 그러잖아. 이 와중에 코아커피 저런 드립 보고 첫 빠개는 내 수준이 너무 처참해. 씨발, 풍선 지금 3,000개도 안 터졌는데, 어? 야, 씨발, 이럴 때 처웃는 나도 나다,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이러다가 개발시 이발 다리 좀 떨지마, 어지러워. 아, 이거 캠까지 흔들리니? 미안해. 한 것도 없는데 3,000개 받는 것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말하면 솔직히 언제까지 웃어넘길 거냐, 방송 이대로 갈 거냐, 판단은 네 못 고생해라. 오, 나름대로 뭐 뼈가 있는 말인 것 같네. 카페 주소 대, 씨발년아. 내일 당장 가서 똥 싸줄게. 닥쳐 그냥. 날 도와주는 거는 너의 그런 전화 데이트를 하려는 그런 것보다도, 어? 너가 커피 팔아서 번 돈으로 조금이라도 나에게 적선해 주는 거야. 그거 아니면 닥쳐 그냥. 에.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그냥 좀 저 스근하게 얘기해주면은 내가 알아먹지. 뭐 완전 뜨내기 팬이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새끼 갑자기 느닷없이 방송 애정 있던 것처럼 얘기하면 어떡하니. 그저 풍풍풍 씨발 역겹노 이러네. 알았어. 커피 싸게 새끼가 뒤질라고 시 들던 전화야 키. 커피 싸게 새끼는 좀 심했다. 그래도 카페 사장인데. 미안한데 난 100억 있어도 아프리카에 돈 쓰는 새끼들이 제일 한심해. 그게 애저라도 유 미안하다. 꼭 남들보다 다른 척 지랄병을 하네. 방송하고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에 동조하면서 인정해주는 새끼들 진짜 이건 못 참겠다. 씨발 풍막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야, 이건 나 진짜 못 참아. 내가 강퇴하겠어. 내 손으로 나가. 저 사람 같은 새끼들이면, 아니 방송하는데 이렇게 힘 빼는 새끼들이 어딨어? 어?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아니 그러면 나는 뭐 방송하라는 거야?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이, 난 저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드네. 처음 보는 새끼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문명 내쳤네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명 쳐냈어.
이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장판 창구리다. 자신을 못 가꾸면 장판이라도 좀 고급스런 화이트로. 아 이거요? 이제 씨발 땅바닥 색깔 가지고 지랄을 하네. 아니 이거 마루야 마루 개새끼야. 마른데 장판이 촌스럽다 이러고. 장판 별걸로 다 지은 리얼이네. 아 진짜 억까 하는 거 진짜 좀 너무 어이없는 억까라서 웃기다. 장판 맞고. 아프리카 판도가 1년이면 바뀐다 코트야. 너 그때 되면 설 자리 없어. 2세대 BJ들 다 추락하는 시기야. 그렇군요. 추락하는 시기군요. 알겠습니다. 예. 딸배하면 그만이야. 다리 떨지 말라고. 알았어, 다리 안 떨게. 미안해. 55개 고맙다. 진짜 장문 안 쓰는데 한 번만 쓴다 경코트형? 평소처럼 개방 열심히 하면 전처럼 금방 시청자 차고 풍도 돌아오고 경쟁력 충분히 있음 잠시. 월드컵 때문에 주춤한 거로 현타 오지 마세요. 난 저런 게 필요해. 칭찬. 칭찬이 필요해. 얘들아 이제 장문 그만 쳐. 마지막 파트 어찌 했누? 이거 이렇게 하는 거래.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삼키고 쓴 말은 내뱉는 전형적인 애새기 마인드. 나 애새끼야. 나 응애훈이야. 나 아가야. 맞아. 나 애저야. 듣기 좋은 말만 삼킬게. 주영아. 쌈배 하나 줘봐라. 쌈배 하나 꽂아봐. 얼마나 힘든 이 가장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가 한번 옆에서 이 간접적으로 좀 느껴봐. 싫음 좀 나가라. 앞에차 죽이기 전에. 주영아 담배 하나 질러봐. 담배 거기 없나? 없어. 아, 큰 방에 있어. 큰 방에 그냥 하나 갖고 와. 담배 하나 질러봐.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우 인사 올립니다. 그래 아우야 어서 온나. 10개짜리 아우네. 그거 좀 너무 죽다 내 아우를 하기에는.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나 까졌어. 까졌어? 하나 질러봐. 그래. 라이터 어딨노? 맨날 여기 있는데 왜 또 없지? 라이터가 없나?
10개짜리 아우라 죄송합니다 형님. 69개짜리 아우가 아직 부족하다 아우야. 100개 채우라 스바라마. 계좌쓰기요 79개 쓰노 스발럼이요. 21개 더 써라 계좌쓰가. 전만 뭐 큰손이야. 오오오 불 치면 안돼 지금 식구 안 걸었어. 저 라이터 가스 올려가지고 내 앞머리 태워먹으려고 했던 그 행동 잘 봤어? 어? 방금 나 불 줏댈 뻔했어. 아니 난 잘 몰라 그런거 찌꺼밖에 안 먹어. 파이어벳 라이터 아주 좋았다. 그래서 안 탔어? 까비. 나 저기 좀 주라. 그 저 한라봉. 천에 황금향? 어 황금향. 그 어제 까는 거 넣놨거든. 더 넣어줄게. 알았어. 나 이제 다리 떨 때 좀 책상이랑 떨어져서 떨게. 뱃살에 책상에 들렸다 안 들렸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덜덜덜덜 떨리나 봐. 미안해. 어 좋아 좋아. 쿠키 이런 것도 있어. 안 가도 돼. 쿠키 오빠 샀던데? 어 아니야 괜찮아. 얼마나 풍을 안 쏘면 불안해서 다리를 떨겠냐. 아 이제 그만 얘기하자. 풍 얘기 그만해. 너무 이게 또 방송이 풍 얘기만 가득하면 시청자들도 형님 아우 허겁지겁 충전하고 왔습니다. 마 그래 아우 해라 개자스가. 근데 왜 닉네임이 광은호? 오케이 알았어. 이제 저도 이제 뽑아낼 만큼 뽑아낸 게 3,400개니까 저도 이제 일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해야죠.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드려야죠. 약발방? 하면 하지. 포토님 마이너 BJ인 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마이너입니다. 아, 고정이고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자, 이제 힘 빠진 소리 그만합시다. 우리 다. 예. 알겠죠?
뭐부터 해볼까요? 오셔온 지 좀 오래됐어? 아, 그래? 오케이, 오셔하고 그러면 뭐 약발방 하고 오늘은 귀엽고 제가 6시까지 하는데 이따가 먹방하고 그러고 똥게임 할 거예요, 똥게임. 스팀게임 같은 거 하나 해가 종합게임 조금 하고 그러고 마치는 걸로 하시죠. 생각이 고맙습니다. 네, 약발방 민심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5시에 방종하죠 형님. 애들 야마돌게. 저런 채팅이 한 번씩 웃겨 나를. 참 재밌네 개새끼. 애들 야마돌게. 5시에 방종하죠 형님. 자, 가시죠. 갑시다. 첫 자료부터가 옆집 개를 패죽인 고시생. 옆집 개 패죽였다. 인증 없음 뭐다? 주작이다. 안 봐. 호날두 결국은 사우디로 가네? 이제 행복 축구 하겠다는 건가? 아. 그러니까 일마가 그 유벤투스 들어가고 나서부터 좀 많이 꺾인 것 같아. 날강도도 이제 그랬었고 유벤투스 들어가면서부터 맛이 간 것 같더라고. 나는 이, 그때가 시작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얼마 준대? 그래서 2700억 3년 해가지고 총 8100억. 야, 1조 가까운 돈을 받겠다고. 기존 최고 연봉 보유자는 리오넬 메시 1500원 정도인데 그에 비해 두 배가 훌쩍 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기념비적인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 호날두는 그래도 뭔가 꿈을 쫓고 자기 목표를 쫓는 그런 자기 이상이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몸이 안 따라주니 호날두 망했네. 아쉽다. 샷건 반동체가 뭐야? 병신 새끼. 이런 병신 새끼를 봤나? 가오 존나 잡더니 그냥 참교육 당하네. 샷건 반동에. 웃겼다. 웃겼어. 소 묵은 콧농 제거 영상? 이거 한 100킬 할 것 같은 영상인데? 콧농을 제거한다고? 와, 일마 감기 걸렸었나 보네? 와,
볼까? 볼까?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니들이 따로 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댓글 봐봐. 삼겹살 두 줄이 나온다고? 와. 밥 한 그릇씩 들 떠와, 빨리. 와. 주사기로 뽑았네. 와, 씨. 아, 이건, 아, 이건 나도 못 보겠어. 에바. 보지 말자. 보지 마. 에바. 대구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집단 폭행했다고? 이거 약간 날라 이단 날라차기 하는 딱 그건데? 자세가? 에?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 40대 여성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중학생 두 명이 신발을 던집니다. 화가 난 여성이 다시 신발을 던지자 중학생 한 명이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찹니다. 여성이 등을 돌리자 이번엔 다른 중학생이 달려와 와,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게 아동학대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몰지각한 어린 새끼들 보면 드는 생각, 안 쳐맞고 자란 결과가 이거야. 안 쳐맞고 자란 결과가 난 이거라고 봐. 세상에. 합니다. 여성이 앞으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자 또 발로 찹니다. 지들 엄마 뻘인데. 비웃기까지 합니다. 남성들은 와, 근데 왜 그랬대? 아,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는데 그것 때문에 참나. 아니 야, 와, 진짜. 아니 솔직한 말로. 집구석에서 오냐오냐 해주니까 세상이 지들 건 줄 알고 깝치고 다니는 거지. 아니 우리 때만 해도 저렇게 막 꼰대들이 와가지고, 쟤네들 입장에서 꼰대야. 근데 꼰대들이 와가지고 담배야, 엄마 담배 불 꺼 이러면은 한번 노려보고 아 이러고 그냥 만단 말이지. 근데 이 새끼들은 완전히 그냥 맛이 갔네. 저희 때는 골목에서 담배 피면 아저씨와 저기 싸대기 날렸는데. 그러니까 숨기는 척이라도 하고 아 가자 약간 이러면서 이제 피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세상에 그냥 날라차게 해버리네. 환장하겠다. 동네 대구구나. 넘어갑시다. 헬스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피트니스판에서 유명한 얘기래요. 원래 피트니스판이 뭐 약간 좀 약쟁이, 사기꾼, 불륜범, 폭행범 등 다양한 양아치 새끼들이 즐비해 있는 곳이 바로 피트니스판이라고 합니다. 헬스계 인플루언서가 갑자기 돌연 사망하게 됐는데 전날까지 돈을 존나 빌리고 다녔었고 수십 명한테 돈을 빌린 뒤에 다음날 의문사했다고. 그래요? 약간 마이너 쪽 사람이라 그러네. 그게 아니라 마이너하거나 보디빌딩 쪽으로 좀 딥하게 보는 애들은 이 사건을 모를 수가 없다. 헬스판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안 볼래요, 그냥. 예. 답답할 것 같아. 아, 나 전에 이거 봤어.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전염병. 물을 거부하게 된다 그러대. 먹어도 억지로 먹어도 토하고. 광견병이었나 이게? 광견병이라고 그랬었나? 광견병 맞네. 이 광견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특정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물 공포증이 갑자기 생긴대. 그래서 목이 타들어가도 절대 물을 못 먹는 증상이 있어서 공수병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물만 봐도 경련을 일으킨다고. 이 증상이 나타나면은 광우병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일주일 내에 사망 100% 사망이라고 보면 된다고. 너구리랑 소한테 물려서 가장 많이 소한테 전염이 된다고. 와, 너구리랑 소한테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다. 세상에. 와. 무섭다. 잘 때 먹이면 어떻게? 야, 잘 때 어떻게 물을 먹을 수 있냐? 잘 때 물 먹는 게 가능함? 해외에서 말이 되냐고. 현재 주작 논란 중인 아이오닉 5. 전기차죠, 아이오닉 5.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차가 출력이 그만큼 좋아서 저걸 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봐야 이거 나도 끌 수 있는데? 파킹 브레이크만 안 잡아놓으면 나도 끌 수 있어. 차 끄는 거 쉬워, 은근히. 예전에도 나 그 추석 귀경길인가? 그래가지고 차 논두렁에 빠졌는데 그냥 잡아갖고 쓱 힘 주니까는 올라오던데? SUV 웬만한 것들은? 난 저거 끌 수 있어, 여러분들. 나도 해. 참나. 저게 뭐가 어렵다고? 나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인증해달라고? 그러면은 님 차로 저렇게 님 차 해주세요. 그럼 제가 저한테 말씀해주시면은 가서 제가 끌어드릴게요. 예. 네.
아, 점마 차 없어? 그럼 말을 말어. 이승기 완전히 칼을 뽑아들었네. 이거 전에 CF 찍고 이랬던 것들도 정산이 이상하다고 50억 주고 퉁칠라 그랬는데 그거 기부해버리고 이제 고소까지 들어갔어요. 후크엔터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지. 깜방 가야지. 예. 권진영뿐만 아니라 권진영이랑 같이 놀아난 전현직 이사들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잘했다. 아무리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지만 이승기나 박수홍 같은 사람들 전성기의 행복이 부정당한 분들은 제발 승소하길. 나도 같은 마음이야. 조져버려 아주 그냥. 그 이달서 추도 뭐 올라왔던데? 추는 왜 올라온겨? 아, 이건 오히려 역풍 맞고 있다고? 그니까 이달의 소녀 가장 잘된 멤버 이 추가 2016년에서 2021년 12월 달까지 회사가 70% 먹는 구조, 그리고 추가 30% 먹는 구조. 그럼 회사는 18억을 먹고 뒤에 거 다 떼고 추는 뭐 반올림해서 8억 먹고 이런 구조다. 7대3의 계약이. 근데 비용 처리는 회사와 추랑 5대5 부담인 경우 세후 뭐 해가지고 회사는 10억 받고 추는 세후 6,795만. 차이는 15.8084배. 좀 이상하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약서를 제대로 안 보고 계약한 것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순 없다. 근데 진짜 악질인 악질임. 추버지란 말도 애초에 잘못됐구나. 이달소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개인 정산 체제이기 때문에 추의 돈은 추가 가져가는 거고 멤버의 돈은 멤버가 갖는다. 요약하자면 여기 회사가 그 아이돌판이 그렇대요. 좀 영향력 있는 멤버가 다음 앨범에 대해서 약간 좀 스포를 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떡밥이 굴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게끔 하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인데 그걸 갖다가 추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추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야. 추가 보낸 카톡 내용이야. 이딴 걸로 크크크크 1초 가지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지 말까요? 저 이번 앨범 빠질래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잘못 반성할 생각도 안 하고. 스포 그 전에 다른 그룹, 우리 그룹, 팬싸나 방송에서 하는 거 다 모르세요? 답장 안 해요, 실장님? 대답, 대답. 진짜 내가 죽을 때까, 죽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쓰고 죽어야 정신 차릴래? 추가 쓴 거야? 어우, 좀 세네. 워딩이. 내가 알던 추의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긴 하네. 아니,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은 하긴 했지. 회사에서. 7대3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긴 하지.
제 카톡 그대로 전달하세요. 저 이번 앨범 빠져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약간 그거네. 이게 그 노비 문서를 작성을 했어. 잘 안 됐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활동을 이어갔는데 노비 문서 자체를 내 스스로가 찢어버릴 수 있게끔 내가 성장해버린 거야. 추가. 그지?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지? 지금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뿌려가지고 이미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 어쨌건 이제 퇴출도 됐고 끝나긴 했는데 이달소가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앨범이 나올 시기에 이걸 무기한 연기를 시키고 팬들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냐 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추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고 찌질하게 정치질 하는 거네. 회사에서 회사들이 참 개새끼들이네. 줄 건 주고 또 잘 뛰어났고 했으면 정산도 잘 해주고 그렇게 했어야지. 야, 근데 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카톡 내용들 갖다가 언론에 띄워가지고 추 이미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거지. 추 이미지가 되게 착하고 순수하고 뭔가 남한테 싫은 말 못하고 되게 그런 연약하고 여린 이미지였는데 막상 정작 뒤에서는 매니저 실장한테 저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고 건방지다 태도가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정치하는 거네. 근데 솔직히 말할게. 이거 추한테 나쁘다고 약간 그렇게 하는 애들은 지 월급 받을 거 일주일만 딜레이 돼도 개 지랄발광 연병을 떨 새끼들이 추 이미지가 방송에서 나온 이미지 가지고 추가 그럼 뭐 호구처럼 여기서 아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건 아니잖아. 이런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기사를 낸 거잖아. 아주 그 후레 산 것들이다 이것들. 진짜 연예계 이 엔터테인먼트 판이 개 쓰레기네. 버러지 같은 새끼들 존나 역겹다 씨발. 오히려 이거는 추를 응원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까지 하게 될 줄은 추도 몰랐을 거야. 근데 사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런 걸 가지고 외부에다가 폭로하는 이게 난 참 개새끼들 같다. 아유, 역겨워. 아니, 그리고. 나 진짜 이렇게까지 형님 토크온 약발방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이런 감성 계속 해주세요. 닥쳐. 솔직한 말로 진짜 인방판에서 여자 BJ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 진짜 맞지 않아? 인방으로 오는 게 오히려 이득이야. 돈도 훨씬 많이 벌고 이제는 완전 A급 정상에 있는 그런 걸그룹들 아니면 정산을 씨발 몇 년간 했는데 저 7천만 원밖에 못 받을 거면은 아싸리 진짜 아프리카 오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물론 뭐 이미지적으로는 그런 소문은 있겠지만
왜냐면은 인방판에 와가지고 역행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경우, 나은 이유는 물론 이미지적으로는 조금 약간 타격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들 중간에서 저렇게 빼먹고 정산 안 해주고 막 애들 일 열심히 시켜가지고 투자는 투자대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떼먹는 돈도 애들한테 다 떼먹고 그러잖아. 여기는 진짜 답 없을 때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애매하게 그냥 뱀의 꼬리처럼 있을 거면은 아 용의 꼬리처럼 있을 거면은 뱀의 대가리라도 난 괜찮다고 봐요. 가져가는 돈은 훨씬 많잖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못 봤어요? 근황월드컵이니 뭐니 이런 거에서 과거 걸그룹이었던 뭐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정산받았던 내용 들어보면은 죄다 빚쟁이에다가 죄다 아무런 정산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 인기도 한때이고 정말 잘 될 거 아니면 인방은 이미지가 조창나잖아 라고 하는데 그랬다고 한들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크레용팝의 그 엘리님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오고 나가지고 크레용팝 전체가 그동안 벌었던 돈 그리고 그 이후로 크레용팝 해체되고 나서 다른 멤버들이 벌었던 돈 그거에 몇십 배 몇백 배를 벌어버렸잖아. 나 오히려 그게 낫다고 보는데. 걸그룹 했던 사람이 아프리카나 이런 거 하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완전 개 듣보 걸그룹 아닌 이상 그 이미지가 밥 먹여주냐 돈이 최고지. 그게 맞아. 그 시대의 흐름이 약간 이제는 진짜 실리를 챙겨가는 그런 느낌이잖아. 허황된 걸 쫓지 말고 그냥 정말 그런 것만 쫓게 돼 있잖아. 지금 현대판 사회 자체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실은 거의 그렇게 추세가 가고 있잖아. 명예 이런 것보다는 돈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더 그렇게 된 것도 있지. 수지코랑 남한산성 가서 백숙 먹고 죽자면 넘어갑시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털 많은 처자. 근데 목에 있는 이런 아 씨바 이거 완전 이건 좀 과한데? 솜털도 너무 양이 많으니까 약간 동남아 쪽 같은데? 이건 좀 호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 털 많은 여자를 누가 좋아해? 아, 이 아줌마 주차하려고 하는 건데 그 각을 보고 여기서 손으로 재가지고 진짜 아니 면 어떻게 땄대? 저 각을 그러니까 저기서 봐서 뭐하게
20대 여성이 15층 베란다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버렸다고? 반려견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 위에 떨어지면서 숨졌다.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코카콜라가 제로캔 355ml 가격이 그러니까 뚱캔이죠? 뚱캔. 1,700원에 1,900원으로 올랐다고. 뭐 안 오르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 355ml가 이제 2,000원 가격대가 됐구나. 맥콜 먹자. 맥콜 먹자. 맥콜도 맛있지 않아? 맥콜 먹으면 되는 거 아님? 맥콜 맛있어. 맥콜만의 또 감성이 있지. 아, 파리로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아, 이게 48의 몸이냐? 추성훈. 이야, 키가 178이구나. 아, 174네. 생각보다 좀 적네. 174. 한고은. 그리고 33살의 몸매. 아, 이때에 비해 살 많이 빠졌지. 이때 130kg 찍을 때인데.